참 이게 오늘 사실 아침에 우리 국민들 중에 깜짝 놀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더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22살에 제 인생의 길을 송혜 선생님이 잡아주셨죠. 22살인 철없는 저를 대한민국의 최초로 코미디언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제가 시험을 보는데 심사위원으로 송혜 선생님이 앞에 계셨어요.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길에 차가 없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청률이 높고 많이 사랑했던 코미디 프로인데 거기서 뵙던 선생님들이 쭉 앉아 계신데 맨 끝에 스포츠 머리에 송혜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무난히 제가 시험을 3차까지 보고 이제 코미디언 후배로 송 선생님의 가시는 길 뒤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코미디를 배우는 입장인데 알고 보니까 황해도 옹진군 고향도 같아. 나는 옹진군 대청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실향민이고 너무나 같은 게 많은데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 송혜 선생님이고 그러니 저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은인이시죠. 그리고 제 걱정 건강 걱정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그 자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래를 배우러 어느 학원에 다녀지도 뭐 가수들은 노래를 배우러 다니고 연기자들은 연기를 배우러 다니고 근데 코미디 학원이 없어요. 전부 선생님이 선배님이고 교수님이 선배님이고 정말 우리 지금까지 코미디언들 젊은 개그맨들 수백 명 천여 명의 이 연기자들의 아마도 떠 있는 태양 밝게 어둠을 전혀 주지 않은 분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저는 솔직히 제 바람이 있다면 10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저는 좋았었어요. 우리 송혜 선생님이 100세를 꼭 사실 것이다. 백수는 잔치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 늘 만나면 그리고 제 바람이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것보다 최고로 오래 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 최고가 되는 것도 좋지만 송 선생님이 되는 게 최고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가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는 어저께 지방 갔다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트는데 바로 송혜라는 두 글자가 아나운서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제가 귀를 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느낌이 있어. 그러더니 딸이 막 뛰어오는 거야. 아빠 송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뭐 그 이상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 관계가 좀 남달랐다는 게 더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 황망함 그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송혜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코미디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신 송혜 선생님 늘 저를 위해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해주셨던 분 더 이상은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큰형님이시고 저희 은인이죠. 모든 후배들 동료 선후배들한테 은인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저는 감히 전국 노래자랑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크게 외치셨지만 이제 송혜 선생님은 천국에서 수많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천국 노래자랑을 크게 외치시고 그 외침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모두 하루하루 즐겁고 웃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제 뭐 때문에 웃어야지? 어떤 뭐 무슨 뭘 가지고 웃죠? 이제는 저희 후배들이 송 선생님처럼 노력해야죠. 대한민국을 웃기도록.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발인 하러 쉬는 날도 아마 오후 5시 같은데 새벽 5시 같은데 지금부터 나는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쳐다보려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